지하철 승강장에서 취객의 휴대폰을 훔친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부축해주는 척하며 훔치는 수법인데 같은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또 저질렀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노렸지만 스크린도어에 범행 장면이 그대로 비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리창으로 누군가가 승강장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비칩니다. 몸을 숙이는가 싶더니 금세 일어나 현장을 떠납니다. 지난 9월 26일 자정 무렵 50대 남성 A씨가 술에 만취해 승강장에 앉아있던 남성의 휴대폰을 훔치는 장면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직후 CCTV를 확인하던 중에 다행히 이 영상을 확보했고 동선을 따라 추적한 끝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취객을 깨우는 척하면서 물건을 훔치는 이른바 부축배기로 6차례나 구속됐고 지난 7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현장에 CCTV가 없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범행 현장입니다. 이쪽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 사각지대인 줄 알았지만 맞은편 스크린도어에 범행 장면이 비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발생한 또 다른 지하철 절도 사건에도 연관돼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